그 어떤 종류의 빵이든지 오븐에서 갓 나왔을 때 그 신선함은 세상에 드문 초인적인 행복감의 하나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 중에 특별한 하나, 바로 이렇게 봉긋봉긋 따진 한라브레드를 손에 넣었을 때의 그 충만감. 아참, 동물성 우유가 들어가지 않은 촉촉한 우유빵 함께 경험해 보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독일빵공원을 찾아주셨네요. 반갑습니다. 자, 바로 저울을 준비하고 가능한 간편하게 반죽 준비해 볼게요. 프로분들은 어떻게 해도 상관없지만 아마추어 홈베이커 분들에겐 빵 굽기가 간단해야 즐거워지잖아요. 접근하기도 쉽고. 자, 아 참, 정확한 재료와 중량은 아래 더보기란에서 참고해 주실 수 있고요. 요새엔 정말 엄격한 비건주의자가 아니더라도 가능하면 육류의 소비를 줄이자는 분들이 참 많아지셨어요. 그쵸? 그래서 저희 오늘 반죽은 완벽한 비건으로 하기 때문에 버터 대신에 식물성 오일을 사용하고요. 동물 우유가 아닌 오트밀크를 사용했어요. 물론 달걀도 들어가지 않고요. 오, 그런데 버터와 동물성 우유가 만들어내는 그 환상적인 빵의 결을 과연 재현해낼 수 있을까요? 궁금하시죠? 저도 굉장히 궁금했어요. 자, 우선 치대기를 완벽하게 해주기로 해야, 그래야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겠죠? 치대기를 충분히 해준 게 지금 한 20분 정도 소요된 것 같고요. 이제 뚜껑을 덮어서 1차 발효를 시켜주시는데요. 보통은 반죽의 부피가 두 배 반이 되도록 1차 발효를 기다려주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조금 미숙할 때 성형을 시작해주려고요. 그 이유가요. 성형의 형태가 가늘고 긴 원통형일 때는요. 발효를 조금 덜 한 상태에서 빨리빨리 만져주는 게 힌트예요. 그렇지 않으면 성형하는 사이에 기포들이 마구 생겨나서 발효가 왕성하니까 매끈하고 가느다란 그런 성형이 어렵겠죠? 자, 오늘은 이 중량의 반죽으로 두 개의 한라브레드를 구워줄 거예요. 그런데 두 갈래 딱히니까 똑같이 4등분으로 나눠줬죠? 이 소분한 반죽들을 일단은 동그랗게 군글려주신 다음에요. 그래서 이렇게 4개가 만들어졌죠? 그러면 그 수중에서 가장 먼저 손질을 본 거를요, 매끈한 것으로 뒤집어서 직사각형으로 한번 이렇게 원통형으로 그냥 말아주세요. 이때 가운데 부분과 양쪽 모서리 부분의 두께가 거의 비슷하도록 맞춰주세요. 원통형의 반죽을 늘리실 때 하나를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원하는 길이를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 이렇게 교대로 바꿔가면서 점차적으로 늘려주세요. 그 이유는 일단 조금 늘려진 반죽이 다른 애가 늘려지고 있는 사이에 살짝 이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음번에 자기 처리가 되면 찢어지지 않고 유연하게 다시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생기게 되거든요. 아, 이때 또 한 가지 요령은요. 반죽을 나누어서 나머지 부분을 냉장고에 보관했다가 단계적으로 성형해주는 것도 요령이고요. 자, 이제 두 갈래 따는 방법 소개해 드릴게요. 세상 간단한데 그 결과가 너무나 풍요로워지는 그런 방법. 일단은 반죽을 두 개를 이렇게 십자로 만들어 주시고요. 왼손과 오른손이 있죠. 그러면 오른손은 항상 위에서 시작하고요. 왼손은 아래에서 시작해요. 근데 이게 이렇게 바로 일자처럼 내려오죠. 왼쪽하고 오른쪽이 있는데 오른쪽이 항상 왼손 위로 이렇게 각계가 손이 각계가 되도록, 그리고 위에서 내려오고 발에서 올라가는데 오른쪽에 머무르는, 그리고 왼쪽과 오른쪽이 겹치는데 오른손이 위로 올라가는. 그래서 그럼 살짝 비틀어져서 눕거든요. 이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오른손이 내려오고 왼손이 올라가는데 이렇게 하고 왼쪽과 오른쪽이 겹치는데 오른쪽이 위로 올라가게. 그리고 위에서 내려오고 아래에서 올라가는데 이때는 묶어줘야겠죠. 더 이상 안 되니까 오른쪽과 왼쪽도 묶어주세요. 근데 이때 살짝 묶는 게 아니라 꼭 꼬집어 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발효되는 사이에 부풀거든요. 그래서 터져 나와요. 그리고 이 매듭 부분은요 살짝 안으로 넣어주세요. 그러면 비슷해졌죠. 대칭이 되도록 이렇게. 자, 한 번만 더 반복해 볼게요. 위에서 내려오고 아래에서 올라가는데 십자를 만드는 거예요. 십자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하는데 이때 중요한 거, 이때도 십자를 만드는데 오른손이 왼손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각개가 되도록. 위에서 내려오고 아래에서 올라가는데 십자가 되도록. 그래서 왼쪽과 오른쪽이 만나서 십자가 되는데 왼손이 아래로.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아래에서 위로, 왼쪽과 오른쪽이 만나고요. 더 이상 안 될 때는 꼭 꼬집어 주세요, 두 개를. 그리고 얘네 두 개도 꼭 꼬집어 주시는데 이때 제대로 꼭 묶어 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발효하는 사이에 벌어져 버린다. 그리고 이 매듭은 살짝만 해서 아래로, 그리고 나서 얘를 한 대 묶어주세요. 얘네를 이렇게 늘여놓으면 이 볼록볼록해야 예쁜 게 조금 부족하거든요. 이렇게 살짝 묶어주시면. 성형이 다 끝났으면 2차 발효 들어가기 전에 오트밀크로 표면을 한번 칠해주시고요. 한 2, 30분만 기다렸다가 구워주려고요. 자, 이렇게 2차 발효 만지고 나서 일반적이라면 달걀물을 곱게 칠해주잖아요. 그러면 구움색도 좋아지고, 근데 오늘은 완벽한 비건이니까 오트밀크 한번 더 칠해준 다음에요. 그냥 구워주셔도 괜찮은데 참깨나 아니면 아몬드즙 같은 거를 가득 뿌려서 구워주면 좀 더 먹음직스럽겠죠? 오븐은요 섭씨 190도를 예열해줬고요. 25분에서 30분, 꼬박 30분 정도 소요됐던 것 같아요. 물 한 번. 오븐에서 갓 나왔을 때 해주는 물분무는 용기를 더해주는 그런 장점이 있거든요. 특별한 재료 없이 정말 간단하게 구웠잖아요. 진짜 별거 아닌데 이 만족도가 어떻게 표현할까요? 빵 굽는 분들은 아마도 다 상상이 가실 것 같아요. 내가 세상에서 뭔가 특별한 걸, 값비싼 걸 얻은 것 같은 그런 충만감? 그리고요, 중요한 건 이 맛이요. 뭐라고 해야 될까? 버터도 안 들어가고 우유도 안 들어갔잖아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달걀도 안 들어가고요. 그런데 쫄깃쫄깃하면서 감칠맛이 나면서 그렇게 이렇게 우유, 왜 진한 우유를 마실 때 같은 그런 퍽퍽한 행복감? 정말이라니까, 진짜요. 꼭 한번 실험해 보시길 바래요. 저는 완벽하게 반했어요. 즐거운 시간 되시기를요. 안녕.